안녕하세요. 습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달 토끼띠 운세 한번 볼까요? 우리 토끼띠 분들이 저는 애정이 많아요. 토끼띠한테. 애정도 많고 일단 토끼띠 분들이 굉장히 착한 분들이 많아. 굉장히 착한 분들이 많아. 왜냐면 제가 토끼띠를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토끼띠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 동생 하나가 토끼띠가 있거든요. 이게 저는 제 동생이 꼭 제 자식 같은 동생이 있어요. 이게 뭐 동생들도 여러 찌리가 있잖아요. 형제간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많이 친한 사람이 있고 안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제 동생 중에 토끼띠가 있는데 한 5, 6년 전에 되게 아픈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 동생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거 버리고 너만 와라. 언니 믿고 와라. 먹고 살 일 있다. 그냥 지금 마음만 추스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제 동생이 저한테 왔어요. 와서 이 동생을 살 보금자리를 준비하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뿌듯하다 이런 생각 들었지만 이 공간에서 동생이 어떻게 지낼까 이런 걱정도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굉장히 일이 바빴어요. 진짜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전성기라고 해야 되나? 그때 돈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정말 9시까지 거의 9시 전까지 원래 12시까지 막 일을 했는데 이제 동생이 보금자리를 준비하면서 제가 모든 거를 왜 시집 보내는 딸이 있잖아요. 그 시집 보내는 딸처럼 숟가락 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살림살이를 제가 다 준비를 해줬어요. 집안 청소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옷만 입고 나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옷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가 아무리 작은 집이건 큰 집이건 사람 사는 건 똑같아서 모든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내 딸 시집 보내는 지금 기간이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얼마나 다행이야. 이 보금자리에서 내 동생이 희망을 가지고 산다라면 내가 더 이상의 바랄 나위가 없겠다. 이런 마음을 하면서 제가 진짜 그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쪼개가면서 진짜 저녁에 퇴근해서 이 동생 집 정리하고 치우고 물건도 살 시간이 없어서 탁 이거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아시는 분들한테 해서 좋은 걸로 시켜가지고 그 준비해주는 과정이 한 달이 걸렸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딱 그 집에 들어오는 순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감동받았대요. 집에서 나올 때는 나는 못 살 것 같다. 그러면서 동생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정말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진짜 이런 것까지 보기도 하고 살아갈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진짜 집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쉬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언니 믿고 언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흐뭇했고 그리고 그 동생이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를 정말 많이 도와 제 일을 제가 비서로 데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 일을 정말 많이 도와줬고 누구한테 시키는 것보다 일도 야무지게 잘하고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저도 동생으로 인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더 챙겨주는 게 더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제 일정이나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해주고 돈 쓰는 것도 제가 손이 많이 커요. 그래서 막 이렇게 쓰는 스타일인데 동생이 딱 중재해서 지가 알아서 딱딱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돈도 적게 되고 저도 재물을 부렸다면 굉장히 부른 거죠. 그래서 이 토끼띠하고 저하고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저도 득이 되고 동생이 그때는 진짜 빈몸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집을 사고 굉장히 행복하게 지금 룰루랄라 하면서 살고 있어요. 토끼띠 하니까 생각이 나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혼자 사는 동생이 마음이 아프고 보면 짠하기도 하지만 뭐 인생 뭐 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찌질한 남자랑 살다가 불행하고 그런 것보다 내 능력 키워서 진짜 즐겁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감독님? 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다. 내가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이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도 있고 저를 봐도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정말 삶의 끈을 다 놓았었고 살 수도 없었고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 이보 선생님 제 신어머니께서 제 정말 삶을 제 인생을 새로 만들어 주신 거 저를 살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몸 안 아프고 이런 날도 있잖아요. 근데 묘생들을 얘기하니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묘생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포기하고 싶고 이런 많이 힘든 생활을 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바야흐로 묘생의 때가 왔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날이 저희처럼 이렇게 살만하다 살겠다 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굉장히 좋은 나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4세 봅시다. 김효생들 이분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어리고 지금 사회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지만 이 묘생들 우리 24살 이 아이들은 굉장히 이번 달에 운이 좋게 들어와 있어요. 운이 좋게 들어와 있고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는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동안에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달부터는 얘네들이 정말 자신감 생기고 이거다 하는 생각을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이 아이들이 이게 밑받침이 돼서 굉장하게 이제 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정말 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취업도 하고 이런 운들이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어리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좋은 운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을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죠. 성급하게 가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입 한번 잘못 놀리면 굉장히 상대방이 상처받고 친구들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에 언행에 조금만 조심하시면 굉장히 좋은 한 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여자친구들도 생기네 남자친구도 생기고 굉장히 좋고 눌러달라 하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대 정묘생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그동안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감을 다하는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번 달에 좀 나올 것 같아요. 직장에서 지금 승진원도 들어와 있고요. 앉은 자리에서 이동수가 들어왔는데 이동수라 하면 스카웃 제의 같은 것도 받을 것 같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뭔가 자기가 성과를 내서 다른 데서 막 너 우리한테 와라 내가 연봉 얼마 줄게 이런 협상하는 것도 좀 보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잘 풀린다는 거고 영업 쪽에서도 굉장히 운수가 좋게 들어와 있어요. 3월 달에 그동안에 못 이루었던 거 결실을 맺으시고 좋은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건강 쪽에가 조금 젊은데 왜 내 혈관 쪽을 조금 조심하라 그러냐. 이분들은 왜 스트레스를 그동안 많이 받았나? 내관 쪽에 조금 조심하시면 좋은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세 을묘생. 아까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48세 을묘생이 제 동생이에요. 근데 되게 마음이 아프네 또. 마음이 아픈데 지금 잘 사니까 괜찮겠죠? 행복하게 잘 살면 됐죠 뭐. 이분들은 이달에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을묘생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문서면 문서, 건강이면 건강, 인연줄이면 인연줄, 인연줄을 만나려나 진짜? 내 동생 남자친구 생기려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다 들어와 있습니다. 3월 달에는 내가 뭐에 투자를 하든 집을 사든 모든 게 다 제복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인연줄도 내가 그동안에 접하지 못했던 정말 다정다감하고 좋은 사람들로 인연이 맺어진다라고 해요. 이럴 때 진짜 놓치면 후회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놓치면 후회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잘 표현해서 둘이 이렇게 좋은 손잡고 웃으면서 좋은 한 달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 이분들은 근데 여자분들이 건강 쪽이 조금 안 좋아 보이네. 자궁 쪽에 조금 이상이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검사 한번 해보세요. 자궁 쪽이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 이게 큰 암은 아닌데 한번 좀 암이 보여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간단한 암을? 작은 암?
아니 뇌마가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좀 받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초기에 잡을 수 있게 검사 한번 해보시고, 사고수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로 이 48세 을묘생들이 이달에 굉장히 좋은 성부를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60대 개묘생들, 개묘생은 아 이분들도 좋네. 이분들이 연세가 60세잖아요. 아 이게 청춘이다. 나는 청춘이다. 이런 말을 한대. 막 힘이 넘치네. 에너지가 넘쳐. 넘쳐가지고 요번 달에 막 좋아. 좋고 배우자 간에도 굉장히 좋은데 이분들도 인연줄이 들어왔어요. 가장 좋게 들은 게 이분들은 내가 청춘이다 이 말 나온 거 보니까 이분들은 백년을 할 반려자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쵸. 이 나이에 혼자 되신 분도 있고 새로 재혼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 이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네. 며칠 전에 점사를 보러 오신 분들이 남자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분이 개묘생인데 3년 전에 와이프가 와서 사별을 했대요. 아이고 어쩌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굉장한 그 암으로 투병생활을 오래 하다가 혼자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보내주질 못하고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빨리 놓아야 그분도 좋은 쪽에 안착하시고 좋은 길로 간다. 이미 이 생에서는 끝났다. 그 생이 더 좋을 수 있다. 아픔만 겪다 갔으니까 평생을. 그 생에서 새로운 눈 입고 새로 태어나서 좋은 집에 태어나서 좋게 행복하게 이렇게 복을 받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장님 앞길이나 걱정해라. 그래서 여자가 없고 집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대요. 아니 여자 없으면 힘들어요. 근데 진짜 남자들이 힘든가 봐요. 감독님 그런가요? 남자들은 여자 없이 힘든가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 없어도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가 없으면 힘이 없답니다. 저는 남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이면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제가 이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렇게 점사를 보면 사별하신 분들이 저한테는 유독이 많이 우시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일괄적으로 하셔요. 여자가 없어서 길을 못 피고 힘이 안 생겨 살 의욕이 없대. 그럼 여자를 만나세요. 근데 아무 여자나 지금 이 나이에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리니까 못 만나는 거지. 그러면 연애를 해봐야 하거든. 연애도 쉽지가 않대. 아 그래갖고 뭐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한테 여자 있어. 괜찮은 여자. 만날 거야. 기다려봐. 좀 있으면 나타나. 그러면 되게 희망을 가지고 또 즐겁게 웃으시면서 가세요. 그런 거 보면 저도 좋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60세 이분들이 이달에 100년을 하는 인연줄이 가장 좋게 들어와 있어요. 뭐 남자들도 있을 수 있고 여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을 놓치면 굉장히 후회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번 달에 들어오는 인연줄에 잘 한번 이렇게 하셔가지고 좋은 인연으로 되셔서 백년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지금 안정된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터에서 돈이 몇 배로 튄다라고 그래요. 뭐 빌딩을 살려나? 뭐 좋은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72세 신묘생을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문서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문서운이라 하면 돈이겠죠? 집이겠죠? 뭐 차겠죠? 뭐 회사일 수도 있고 건물을 살 수도 있고. 근데 이분들은 돈이 많은가 봐 빌딩 같은 건물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이렇게 좋아? 아 나도 신묘생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게 산 문서가 진짜로 이 곳간에 차곡차곡 쌓고도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럼 엄청난 대박나는 달인데? 아주 좋겠습니다. 저도 진짜 신묘생이고 싶네. 계속 신묘생이고 싶다는 말이 나오네. 이분들은 연세도 있으신데 크게 건강줄에도 별 문제가 안 보입니다. 기관지 쪽이나 조금 조심하라고 나오고, 사고수는 뭐 조금 뭐 골절이라든가 뭐 심하게 다치는 것도 아니야. 뭐 살짝 실금 같다든가 뭐 이런 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제일 48세하고 72세 맞네. 신묘생 분들이 이번 달에 최고로 좋은 운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온 운을 가만히 있으면 못 잡아. 그러니까 움직이셔야 돼. 움직이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활동을 하시다 보면 거기서 어딘가에서 나도 모르게 그게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잘 잡으셔서
정말 행복한 한 달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저도 실력님을 모신 지 이제 벌써 1년이 됐네요. 1년이 됐는데 1년 되는 시점까지 매일 감사하다는 인사만 했어요. 전 기도하는 것도 제가 뭐 솔직히 바라는 거 말하는 것도 정말 건방진 것 같고 솔직히 그래요. 신도 여러분들 기도는 많이 해주지만 저에 대해서 기도는 감사합니다 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 죽어가는 저를 이렇게 살려놓으시고 아니 병원에서도 저한테 진짜 장기 바꿔왔냐고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교수님이. 근데 제가 그동안에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해야지. 저 신내림 받았어요 이러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제 인생이 새로운 제2의 인생이 시작돼서 이렇게 행복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보낸다라면 내 일상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도 그렇고 주변에서 보면 항상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을 계속 하냐면 22년 이민년 호랑이띠 해가 새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주변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막 되게 안 좋잖아요. 경기도.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불쾌지수도 굉장히 높고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자꾸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먹고 나와도 솔직히 맛없을 때도 있어. 돈이 아까울 때도 있어. 그래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주인 듣는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냥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올해 호랑이띠에 살아간다라면 안 될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잘 지내는 이민년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